자, 오늘 주인장 백브리핑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 네. 두 가지 준비했죠. 편의점부터 해볼까요? 예. 은행들과 손잡고 있다. 원래 이 기사는 굉장히 단순한 보도 자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이제 CU라는 편의점이랑 손을 잡고 예. 일단 시범적으로 송파구에 이제 CU 하나은행 간판에 그렇게 내건다는 거예요. CU 하나은행? 네. 그렇게 해서 일종의 금융 특화 편의점을 만들겠다. 네. 그런 걸 만들기로 이제 협의했다. 이런 보도 자료는 게 뭐 기관장 나와서 사진 찍고 하는 아, 찍고 간단한 보도 자료 이런 화이팅 그런 겁니다. 굉장히 단신으로 나온 건데 뭐 편의점에서 이제 ATM기로 이제 뭐 입출금도 하고 또 이제 금융 특화된 편의점이니까 여기서 하나은행 통장도 만들고 이 보관 카드 같은 거 잊어버리면 지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은행 객장에 안 가 지점에 안 가도 되는 송파구의 그 하나은행 특화 편의점에 가면 보관 카드 잊어버려도 거기 가서 발급해 주세요. 그럼 은행원이 나와 있어요 편의점에? 은행원은 아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냥 이게 일상적인 건 해주고 만약에 은행원이 필요하면 네. 화상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은행원이랑. 아, 돈 찾고 넣고 하는 네. 것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ATM기에서 하고 그건 지금도 할 수 있고. 네. 조금 복잡한 뭐 이런 거는 카드를 분실했어요. 뭐 그런 거는 예. 그런 거는 다 은행원이 나와서 화상으로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그래서 뭐 여기 편의점 자주 이용하면 뭐 적금 우대 금리도 좀 주고 뭐 편의점에 쓸 수 있는 쿠폰도 보내준다 이런 건데 요즘 네. 하나은행만 이런 게 아니고 신한은행 같은 데도 예전에 GS 리테일하고 GS25하고 비슷한 거 업무 협약 맺은 적 있거든요. 우리는 예. GS랑 손잡고 편의점에서 이제 뭐 입출금도 하고 간단한 금융과 관련된 뭐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런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만 이게 요즘 은행들의 고민을 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들이 계속 지점을 줄이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올해 상반기에 은행 4대 은행에서 줄인 지점이 126개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지점이 줄어든 게 88개 정도였어요. 더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속도가 두 배 정도 늘어난 거죠. 요즘 네. 보면은 일주일에 뭐 몇 개씩 지점들이 없어진다 이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점이 줄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예. 금융감독원에서도 야, 너희가 왜 줄이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너무 빨리 줄면 그럼 휴대폰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막 너무 빨리 못 줄이게 하거든요 요즘. 아니 우리가 뭘 줄이든 말든 우리 장사인데 아니 휴대폰은 휴대폰 대리점 줄여라 말라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할 상황에서는. 수는 있죠 그래서 약간 금융 취약인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은행 뭐 지점이 필요하면 그렇게 이뻐하는 카카오뱅크한테 가서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죠. 저기는 뭐 없어지도 잘하는데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지점을 완전 영으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 좀 줄이는 건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편의점이라든가 기존의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식하고 제휴를 해서 네. 없어지는 지점을 조금 보강하려는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재밌는 게 실제로 일본에서도 세븐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 세븐은행? 이름이 은행 이름이 세븐은행인데 약간 우리 대법처 같은 느낌인데? 우리나라에도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 있잖아요. 예. 여기서 출자해서 만든 인터넷 은행입니다. 아, 편의점들이 출자해서 만든 은행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래도 금산분리 몰라? 근데 여기 우리나라보다 훨씬 금산분리가 좀 자유로워서 이런저런 그쵸? 은행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븐은행의 주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물론 뭐 입출금도 하고 대출도 해주고 합니다만 이 ATM기 그러니까 네. 전국의 세븐일레븐 일본 전국의 세븐일레븐 지점이 많은 편의점이 많으니까 여기에 ATM기를 쓰세요. 예.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우리 ATM기를 쓰도록 하세요. 그렇게 수수료를 받는 그런 모델이에요. 사진 예. 한번 보여주시면 편의점에 이제 이런 거 세븐은행 이런 걸 ATM기를 갖다 놓고 저 그냥 ATM기잖아요. 그냥 ATM기. 근데 은행별로 이걸 다 만들기 귀찮으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운영하지 마라. 아, 그것도 운영하지 마라. ATM기도.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예. 뭐 아마 우리나라도 뭐 이런저런 은행 입장에서는 지점도 줄이고 ATM기도 돈 든다. 그래서 있는 거 그냥 그러겠죠? 자꾸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카카오뱅크처럼 우리도 모바일로 더 신경 쓰겠다 하려는 뭐 그런 추세하고 맞물려 있는데 최근에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원래는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매기 역할을 좀 해라. 조금 매기. 변화를 조금 일으켜줘라. 그래서 인터넷은행을 허용했죠. 허용했는데 예. 매기가 아니고 고래더라.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대형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저거 허가해 주세요. 우리도 별도의 인터넷은행을 안 그래도 하나은행이 인터넷은행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네, 네. 하나은행 뭐 KB 인터넷 전문은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요청을 한 상황이고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해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은행 경쟁도 평가를 위한 지금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근데 은행 경쟁도 평가라는 게 어떨 때 하냐면 예. 실제로 지금 은행 산업이 얼마나 경쟁적이냐 아니냐 이걸 파악하는 일종의 이제 근거 작업을 예. 하는 건데 몇 년 전에 토스 은행 설립해 줬을 때도 그 직전에 은행 경쟁도 평가를 해서 아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은 한두 개 더 있어도 될 것 같다. 좀 더 경쟁이 필요해. 좀 더 경쟁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네. 토스 은행을 허가를 내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또 경쟁도 평가를 한다는 건 뭐 하나 또 은행 하나 추가로 허가해 줄까 말까 그렇습니다. 고민 중이구나. 그렇습니다. 네. 방증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도 보니까 기존 은행들한테 추가적인 그 인터넷 전문 은행 허가를 내준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럽의 BNP 파리바도 헬로뱅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BNP 파리바는 그대로 있고 헬로뱅크는 별도로 이름을 만들어서 전문은행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되면 만약에 이제 인가가 한두 군데 또 나온다 예. 그러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아무래도 좀 비용이 좀 덜 드니까 조금 공격적인 금리를 내세워서 소매금융 중심으로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기존의 은행들은 점포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금융이라든가 IB라든가 뭐 그쪽으로 조금 더 특화해서 약간의 이원화 전략을 하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인터넷 은행 하면 되지 않나요? 인터넷 은행.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앱 그 자체가 은행이잖아요. 네. 이 안에서 다 하는. 네. 뭐 특별히 은행 갈 이유가 없는. 네. 예를 들면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도 그런 앱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그 자체가 인터넷 은행일 것이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 그게 뭐가 다른 점이 뭐냐. 하나은행 안에서 인터넷 은행 사업부를 하나 만들어서 네. 너희들은 인터넷 은행만 해라. 그럼 인터넷 은행이 될 텐데 네. 굳이 왜 은행 라이센스 하나 더 주세요. 우리는 그 인터넷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논의에 대해서 은행원들이 굉장히 불만이라는 보도들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행 업무 하고 있는데 신한은행 업무 다 하고 있는데 네. 옆에서 똑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어서 여기도 소매하고 우리도 네. 은행이고 그럼 뭐냐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아마 이제 그 기존의 은행들은 아무리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네. 지금 카카오뱅크라든가 기존의 인터넷 전문 은행만큼 비용을 절감적으로 그렇게까지 줄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이미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지점이 0.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보통 지점이 몇백 개씩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조금 줄인다고 지금 감독원에서 야 그래도 은행이 막 줄이면 되겠냐 하고 있는데 그걸 영으로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기존 이 은행 비즈니스는 예. 살짝만 줄이고 말고 아예 새로 시작하자. 아예 인터넷 은행을 새로 시작하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금융 지주로 있으니까 예. 금융 지주 안에 저축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은행도 있고 하듯이 그 금융 지주 안에는 어쨌든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게 지금 점점 모바일로 가는 시대에 걸맞는 데니 네. 하나 더 있으면 무조건 금융 지주 입장에선 도움이 된다. 은행 라이센스라는 게 무조건 받아놓으면 이게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뭐 분사를 하든 뭐 알아서 그 안에서 사업부로 돌리든 그냥 하면 되지. 그 왜 하나 더 달라고 하는지가 라이센스잖아요. 라이센스. 그러니까 라이센스 하나를 더 받는 그러니까 게 하나은행은 은행 라이센스 두 개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신한은행이 어떤 게 있었냐. 신한은행이 원래 은행 라이센스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신한은행 밑에 제주은행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신한은행에 같이 이제 맞아요. 신한은 제주은행은 별도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한은행도 하면 되는 신한은행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네이버가 금융사업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예. 이 제주은행을 파는 거 아니냐. 이 라이센스를 파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한참 있었어요. 그렇죠. 그 라이센스가 다 돈인데. 돈이죠. 돈인데. 돈이죠. 이참에 우리도 하나 더 달라. 그럼 우리 주파수 경매하듯이 그럼 경매를 하든가. 그죠? 그냥 쓱 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라이센스 쓱 받을 때는 공짜로 받아서 팔 때는 돈 받고 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왜 은행이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론을 만들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전 대한항공이 무슨 진에어 만들고 네. 아시아나항공이 뭐 에어서울 만들고 할 때도 별도로 하나 상공사 세워서 저가항공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선은 또 받고 그리고 팔 때는 프리미엄 받고 맞아요. 왜 그 프리미엄을 그분들한테 드려요? 왜? 그래서 라이센스 사업하는 애들이 정부 말 잘 듣는 이유죠. 아니면 주파수처럼 경매해서 그걸 라이센스 사가든가. 문제네. 하여튼 좀 이상은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주는 것도 있어야 네. 또 로비해야 할 일도 생기고 주로 아마 엄청 서 있을 겁니다. 세상을 벌써. 이렇게 법대로만 살면 뭐 그럼 그런 게 어딨어. 그죠? 네. 네. 그런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네. 여기는 백신도 잘 안 가고 그래서 만만치 않고 장난 아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진짜 아직도 뭐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데요. 뭐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떤 언론에서 잘 정리된 게 하나 있던데 이제 네.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베트남에 요즘 많아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된 공장도 있고 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예. 그 OLED 모듈 공장도 있고 LG전자 생활가전 공장도 있고 뭐 삼성전자 TV도 만들고 LG전자 뭐 생활용품도 예. 많고 현대차 공장도 있고 뭐 하여튼 옷 공장도 굉장히 요즘 베트남이 공장이 예. 많은데 지금 베트남의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지금 제대로 돌아가질 않고 있다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예.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이 한 30%대 정도까지 떨어져서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요? 출근을 그러니까 아예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동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아예 등록된 필수 요원이라는 사람만 출근을 할 수 있고 직원들도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숙식을 제공해야지만 된다. 아, 회사 밖을 드나들면 안 되고 안 되니까 회사 안에서만 살면 그건 가능하고. 그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언론에 보도된 사진이던데 한번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공장 내에 텐트를 쳐가지고 그럼 저기서 자고 저기 라인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일어나면 텐트 걷고 체조하고 네. 네. 텐트 한쪽으로 몰고 저기서 작업하고. 작업하고. 군대네. 그러니까 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고 뭐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 안 되면 이게 쉽지 않은 상황.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지금 베트남에 조립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반 부품, 반 조립 상태로 베트남에 보내서 거기 조립해서 베트남에 팔고 동남아시아 네. 인근 지역에도 수출하는데 지금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서 현대차가 1위로 올라섰다. 최근에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현대차 점유율이 네. 예. 근데 뭐 요즘 베트남에서 이렇게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이게 판매도 시원치 않은 거고 특히나 베트남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요즘 굉장히 코로나 상황 안 좋거든요. 예. 근데 말레이시아에는 자동차 반도체 공장들이 거기 또 많이 몰려 있대요. 아, 자동차용 반도체 그거 오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다고 그거 없다고 날렸는데 지금 이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서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쇼티지가 많아서 네. 좀 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서도 다 비상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좀 정리가 잘 돼 있던데 다음 그림 보시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랜드 이런 의류회사도 지금 생산이 크게 문제가 있고 도요타, GM4도 다 지금 생산이 문제고 나이키 같은 데도 지금 베트남에 현지 공장이 있는데 생산이 잘 안 된다 그래요. 나이키 그 미국의 지금 신발 수입의 30%가 베트남에서 오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나이키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네. 제발 남는 백신 베트남으로 좀 보내달라. 보내달라. 이게 우리 심각한 문제다.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뭐. 좀 심각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지금 중국에 이어서 생산 공장이 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전반적인 네. 가격 상승. 그러니까 저게 결국은 저기서 만드는 것들이 다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네. 뭐 의류, TV 뭐 다. 이런 게 네. TV도 저희가 여러분 그 저희도 뒤에다가 뭐 좀 큰 거 화면 하나 하려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큰 화면 있는 TV는 한 6개월 걸려야 된대요. 저희가 뭐 오랜만에 돈 좀 써보려고 설비 투자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 안 나온다 그래서 맞아요. 요즘 TV 큰 거는 뭐 주문해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할 정도로 김프로님은 속으로 좋아하고 있어.
돈 안 써도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아무튼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베트남 상황이 그래서 언제 호전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요. 다음 한번 표를 보시면 그림 보시면 지금 여전히 한 코로나가 하루 한 12,000명, 13,000명 이렇게 네, 확진자가 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지 않고 근데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주목할 만한 게 이게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이제 판민진 총리가 이제 판민진 총리인데 기자회견에 예. 나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영원히 고립과 폐쇄에 기댄 방역 정책에 갇혀서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도 적응하는 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거든요. 네. 이게 조만간 이제 베트남도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잡겠다고 완전 봉쇄를 하니까 경제 베트남 경제가 너무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 없고. 뭐 잠깐 소매 판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공장이 안 돌아가면. 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요거 한번 보도된 사진이던데 보시면 이게 지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찍은 호치민 상황이거든요. 예. 시내를 찍은 사진인데 이게 봉쇄가 되니까 예. 월요일 평일 낮인데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봉쇄령 때문에 지금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예. 지금 보도된 거 보면 어허. 기업들이 뭐 베트남에서 8만 개 이상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하고 뭐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베트남 현지에서 10명 중 6명이 실직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해서 어쨌든 조금 이 봉쇄 조치를 조금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셧다운하지 말고 예. 레드존, 오렌지존, 그린존 뭐 이렇게 조금 세부화해서 레드존 부분만 못 다니게 하고 오렌지존은 조금 풀고 그린존은 좀 왔다 갔다 하고 한다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베트남에 계신 아는 분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야 그럼 이제 좀 다닐 수 있는 거냐고 했더니 레드존이 다 시내래요. 그 시내는 못 다니는 건 똑같고 그린존은 저기 외곽에 사람 별로 없는 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다 레드존이죠. 그러니까 못 다니는 건 똑같아서 그거 하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도 레드존이겠지. 거기가 그럼. 참. 그래서 이게 좀 변곡점이 될 만한 게 결국은 얼마나 이제 백신 접종률이 베트남도 좀 올라가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텐데 예. 지금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1차 접종자는 18% 네. 2차 접종자는 2.8% 정도예요. 백신이 없어서 백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모더나 화이자로 좀 부족해서 예. 중국의 그 시노팜 백신 있잖아요. 그거를 몇 달 전에 허가를 했거든요. 중국 정부가.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국 베트남 분들이 시노팜 못 믿겠다고 해서 시노팜 또 안 맞으려고 한대요. 네. 그래서 막 영상 같은 데 보면 이게 시노팜이라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막 뛰쳐나오고 하는 사례들도 막 있어서 네. 여전히 이 백신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나마 베트남 정부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베트남 자국 내 백신이 곧 네. 긴급 승인이 될 예정이에요. 아, 베트남에서 자체 개발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 예. 베트남이 하여튼 어떻게 그 한번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노코백스라고 하는 네. 베트남의 나노진이라는 회사가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인데 이게 3차 임상 시험까지 마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 보건당국의 설명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했구나. 그냥.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달에 아마 긴급 승인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베트남 정부 입장은 이게 나오면 어쨌든 자국 내 백신이니까 물량 자체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안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백신 보급 이 백신 접종 빨리 늘리면 이 방역도 조금 완화하더라도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베트남 정부의 기대인데 글쎄요 또 베트남 현지 분들이 또 이 베트남 자국 백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뢰감을 보낼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이게 합니다. TV나 뭐 가전제품 국산품 사는 거하고 네. 내 몸에 들어가는 백신을 국산품 맞는 거하고 네. 이게 참 그래서 요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베트남 분들이 맞게 되느냐에 따라서 베트남 경제 상황이 그러게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이게 수출 많이 하는 나라라서 특히 또 베트남에 진출 많이 해서 있어서 네, 네. 베트남 자체가 제일 힘들겠지만 베트남 다음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한국이 힘든 것 같아요. 아, 한국도 힘들죠. 예. 요즘. 우리도 좀 백신이 넉넉하게 있으면 보내주고 그럴 텐데. 하여간 네.
자, 주인장 백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당백 인터뷰로 잠시 후 넘어갈 때 광고 두 개만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